여보 똑같이 올리면 어떡해요? 여보. 여보. 올린 내가 올린다 그랬잖아요. 여보가 왜 이렇게 화합을 자꾸 올려? 보통 지금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 많은데 아프리카는 또 아프리카만의 감성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그때 티몬과 품바 뭐 하쿠나 마타타 노래도 많이 부르고 막 이랬었어요. 기억. 아 우리 그 뭐고 방종송이었잖아요. 하쿠나 마타타. 방송을 끌 때 하쿠나 마타타 송을 막 부르고 그랬었어요. 그걸 부르고 끝냈었어요. 그리고 내가 이랬어요. 뭐 하쿠나 마타타. 정말 멋진 말이지. 하쿠나 마타타. 끝내주는 말. 아우 이거 잠깐만요. 나 오글거려서 못하겠어요. 왜 이거 오글거려? 나 하나도 안 오글거리는데. 다시 할게요. 시작. 하쿠나 마타타. 정말 멋진 말이지. 하쿠나 마타타. 끝내주는 말씀. 근심과 걱정 모두 떨쳐버려. 어, 참아야 돼요. 욕심버리면 즐거워요. 여보 똑같이 올리면 어떡해. 똑같이 올리면 어떡해. 둘 다 올리면 어떡해요. 다 끝나가는데. 아니 이거 다 끝나가는데 끝이면 어떡해요. 하쿠나 마타타. 티몬과 품바 라고 했었어요. 이걸 왜 했어요? 이걸 왜 했어? 우리가 티몬과 품바도 아닌데 왜 했죠? 모르겠어요. 우리가 이걸 왜 했는지도. 토마토송도 여보가 토마토송 잘했잖아요. 울퉁불퉁 멋진 몸매 빨간 옷을 입고 새콤달콤 향내 풍기는 멋쟁이 토마토. 나는야 케첩 될 거야 찍. 나는야 주스 될 거야 꿀꺽. 나는야 춤을 출 거야. 헤이 멋쟁이 토마토. 여보 똑같이 올리면 어떡해요. 여보. 여보 올린 내가 올린다 그랬잖아요. 여보가 왜 이렇게 화합을 자꾸 올려. 내가 여보. 내가 여보. 어? 여보가 계속 부르는 사람이면 여보 똑같이 부르는 거고 원래 그때 바꿔줘야지 사람들이. 와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.